통신 3사 체제를 깨고 22년 만에 등장한 네 번째 이동통신사가 진짜 5G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인프라가 부족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경매에서 28GHz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은 제4 이동통신사 스테이지X. 고객 중심의 파격적인 요금제와 진짜 5G 통신을 선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말기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적게는 4배에서 10배까지 속도 차이가 납니다. 리얼 5G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테이지X가 낙찰받은 28GHz 주파수 대역은 통신 3사가 쓰는 3.5GHz 대역보다 속도는 빠른 대신 전파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이 많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자금 사정은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컨소시엄을 통해 8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했지만 예상가보다 4배 높게 낙찰받느라 이미 4,301억 원을 썼습니다. 자금 조달 등등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자문을 해왔고요. 아직은 비즈니스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28GHz용 스마트폰도 없어 당장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그 가입자를 신규로 유치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정책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4의 통사는 우선 1,800억 원을 들여 병원, 학교 등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통신 설비를 구축해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